신관님. 신성한 천상계 가족들이 있을 것은 없다. 가족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군. 이러다간 타르크는 내가 붙잡아두겠다. 신성병기 크루세이더를 가동해라. 크루세이더 가동!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 틈에 빠져나가라! 멈추지 마라! 계속 달려! 크루세이더가 코앞이다!
어서 가보자. 뭐?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도와주시오. 사람 목소리? 얘네들에게 습격당한 걸까? 아닐 수 없지. 빨리 가보자. 구해줘서 고맙다. 무탑자 폴리스 루님. 저건 내 우성은 제가 한. 와. 멀리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레우성이겠지? 뭔가 무섭다. 리그릿 아저씨가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녀석이 대장인가? 엄청나게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 아까의 몬스터와는 달라. 조심해. 감사합니다.
괜찮니? 우리가 에크는 홀리스가 리그린 아저씨를 알다니. 게다가 무려 리그린님이라고 했어. 아무리 홀리스가 있다지만 기사들이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니야? 완전 다른 분위기네. 성당 기사단장 프로. 이렇게 태평해도 되는 거야? 홀리스가 성을 비웠다고 불량배가 난동을 부리다니. 한심한 놈들. 악보는 내가 슬쩍 챙겨놨다고. 나 잘했지? 어디 보자. 분명 뒷페이지도 있어 보이는데. 얘야. 거친 세상 속에 태어나 잔인한 운명을 맞이한 그대는 바람. 랄랄라. 아이, 어머. 그 노래 얼마 만에 듣는 거더라? 노르님께 어쩌 예상보다 일찍 돌아. 역시 말해주시질 않네. 뭔가 심각한 표정이시기도 하고. 안녕, 레오스. 무카카들이 날뛰는 게 정말 몬스터들이 나타나서일까? 고민하지 마라. 오래 걸렸구나. 비석이랑 검을 확인하느라요. 그래, 홀리스의 전투를 직접 봤으니 느껴지는 게 많을 거다. 네, 저도 언젠가 그분들처럼 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 검은 내 아버지의 것이란다. 듀프레, 전임 기사단장이셨지.
그분의 희생과 아버지 계속 싸웠으니 쉬는 시간도 가져야지. 꽃밭에 가서 꽃이라도 고르는 건 어때? 프레이가 갖고 싶어 했잖아. 어떡해? 미안. 최대한 예쁜 꽃으로 골라주고 싶어서. 도와주면 애플파이 얻어다 줄게. 정말? 정말요? 야, 야! 약속한다니까. 운명대로라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돈의 조각이여, 새로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라. 이페르티 파르티크. 실패했나? 괜찮아? 일어나! 루나? 정신이 들어?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어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 보는 곳이야. 뭔가 다른 곳 같아. 우선 밖으로 나가보자. 느낌이 안 좋아.